결혼식 장면을 갖다가 사진으로 갖고 오면서 오늘은 좀 따뜻한 얘기를 최초 공개하겠다고 네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인권 변호사라고 했는데 인권 변호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인권 변호사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똥파리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백광현 이런 자식들 말이에요. 이민구 이런 자식들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박살내줄 수 있는 실제 장면들 예, 그거를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아, 요 장면이요? 예. 요 장면은 그 이재명 변호사가 20대 예. 후반에 젊은 이재명 변호사가 노동법률사무소를 이천에 열어요. 예. 이천에 열고 처음에 이제 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죠. 저 뭐 사법고시 돼가지고 젊은 새파람 변호사 와가지고 뭐 당시에 1900 저게 8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 서슬 8월 때 군사정권 8월 때니까 의심도 스럽고 겁도 나고 하는데 저 사람 변호사 믿어도 돼? 이러다가 좀 친해졌어요. 법률 상담 받아보고 그러니까. 노동자들하고 지어 노동자들하고 예. 친해진 거죠. 저기 계신 분들이 그 등산화 신고 계신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당대표. 가운데 있으시고 이제 이재명 빨간, 예, 빨간 등산화 신고 계신 이재명 당대표 뒤로 그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친해지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제 뭐 자원봉사도 하셨을 테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야유회를 가신 거예요. 야유회를 가서 찍은 사진이죠. 네. 그러니까 노동법률 상담소를 같이 이제 그렇죠. 거기서 운영을 운영하고 일종의 이렇게 자원봉사를 네. 하기 시작하신 분들이죠. 이재명에 공감을 해서 네. 저분들이 이제 그 네. 살아있는 증언자들이고 네. 그리고 이천에서 처음 열었군요. 성남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이천이죠. 네. 경기도 이천. 네. 네. 그 이천에서. 적당한, 예. 이천에 뭐. 왜 이천이 궁금하시죠? 예. 예. 당시에 성, 그, 부천이라든지, 우리 구로라든지. 그런 그 데 많았어요. 노동운동의 예. 성지들이 있잖아요. 네. 노동운동의 성지들은 이미 많이 들어가셨어요. 아, 변호사분들 많이 있고. 변호사분들 많이 들어가시고, 노동운동. 근데 유달리 이 경기 남부 쪽에 이천이라든지 이쪽이 그 노동 그 관련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재명 변호사가 이천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천에 예전에 창천 파출소라는 데가 있었대요. 예. 그 파출소 앞에 있는 상가 지하인가 그래요. 거기다가 노동법률사무소를 열은 거죠. 그러니까 이천에서는 그 노동법 어디 자기가 억울한 뭐 산재 같은 걸 당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젊은 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참 거기까지 가서도 지하에다 얻었다면. 네. 정말 돈이 없었나 봐요. 아, 이거는 당시만 해도 안기부가 맨날 따라다니고. 아, 예. 그렇지. 맞아, 맞아. 지금 88년이면 국정원이 안기부죠? 네. 안기부가 네. 얼마나 그 눈에 가시로 지켜봤겠어요. 그래서 보면 저때 남아 있는 증거들이 제가 가져왔지만은 그 사진에 톱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김재기라고 당시에 이 노동법률사무소에 간사를 하셨던 분이 예.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걸 이제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김재기 씨하고 우리 저 당대표하고 톱 하나 가지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직접 한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무실은 얻었는데 근데 그 사무실을 얻은 돈이 이것도 이제 엄청난 미담이죠. 사실은 그 사무실 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 돈이 어디서 났냐면 본인 성남 사무실 얻을 돈을 거기다 준 거예요. 그 성남 사무실 하고 본인 사무실은 어떻게 얻었냐면 그 유명한 조영래 변호사를 찾아가요. 조영래 변호사하고 검정고시 학원 나오셨잖아요. 네. 그 스승으로 모시는 유일한 우리 당대표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 검정고시 학원 원장님과 조영래 변호사가 도와주셔서 거기 사무실을 열은 거예요. 자기 돈은 그쪽에 주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김재기 씨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그러면 자기가 사무실을 성남에 내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은 네, 그 돈은 내고 이천에 더 필요하다고 사무소에. 생각돼서 그렇죠. 거기다 주고 거기 가가지고 톱질하고 있고 그렇죠. 톱질한 거죠. 자기 사무실은 네. 자기 사무실은 이제 성남에 열어야 되니까 자기 사무실 돈을 이미 다 줬잖아요. 거기다가 네. 거기 노동법률사무소 돈이 없으니까 자기 돈이 없으니까 조영래 변호사 당시 뭐 인권 변호사의 어떤 상징 같은 그렇죠. 분이었죠. 아니 근데 조영래 변호사를 평소에 알았대요? 사법연수원 아마 그
때 아마 이렇게 찾아오시고 네. 인권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잘 아시고 아, 모임들이 테니까, 있었나 모임이 보구나. 있으셨으니까. 야, 그래도 네. 그 굉장히 뻔뻔한 얘기인데. 우리 모임에 이렇게 서로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날 찾아와가지고 저 사무실 열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자, 우리가 잠시 좀 네 열기를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자 이럴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조영래 변호사는 뭐 예. 인권 변호사계 대부 같은 분이잖아.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얘기가. 예. 근데 이 얘기들을 아무도 모르고 계시다가 예. 김재기 씨가 나중에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이 얘기를 이 돈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본인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야, 자기 그 사무실 얻을 돈을 노동법률사무소, 응? 그게 이제 상시화 돼야 되잖아요. 네. 상시화 돼야 되니까 거기다가 돈을 주고 한 사연을 나중에 한참 20년 이렇게 흐른 후에 알게 된 거죠. 이재명 그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재명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 김재기 씨도 알고 정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아니 진짜 좀 사람들 희한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데 박미는 거기다 대고 대장동과 사탕 하나 이런 논설을 쓰냐 자식아. 네가 이재명을 알아? 너처럼 더럽게 살진 않아 인간이. 지금 문화일보에서도 무슨 이사하면서 뭐 주식도 나눠갖고 아주 호의호식 하셨더구만요. 아주 재산도 많이 부르고. 야유회 얘기 잠깐 나중에 네. 해볼게요. 야유회를 가셨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아직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터놓고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당대표가 얘기를 했대요. 나도 노동자 출신이다. 8.1 9분 노동자 출신이고 나의 불우한 그 과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펑펑 우시면서 다 소주잔 기울이고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거기서 부른 노래가 잘린 손가락이라는 그 노동 가요죠? 노동요죠? 예, 김호철 씨. 네네. 네, 김호철 씨가 잘 아시는. 잘린 손가락 묶고 오는 밤. 그렇죠. 소주 한 잔 마시던 밤. 이런 노래가 있죠. 네. 그 노래를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울음보가 다 터진 거죠. 그걸 근데 불렀어요? 그때 예. 네, 아. 그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그냥 다 형제가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예. 네. 너도 노동자, 나도 노동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대표님 노래를 잘 모르시는데. 노래 잘 못 부르세요? 잘 부르지도 못하고 그러시는데 상황에 맞는 노래를 아주 적절하게 부르시더라고. 참. 아, 그렇군요. 자, 이분들하고 이제 거의 평생 동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 결혼식을 또 이 어려운 와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꽤 젊을 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혼식 사진인데요. 네, 1991년 3월 31일이에요. 제가 아. 이제 김혜경 여사님과 이제 결혼식 화촉을 밝혔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이 얘기는 아마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제 책에 이제 썼거든요. 제가 네. 이제 앞으로 발 책에 썼는데 이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분의 증언을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네. 예, 아주 그분은 네. 내가 알기로는 저 이재명 변호사를 감시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밝히지 모르 예,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밝힐 수 없지만 예, 왜 감시하러 갔는지도 뭐 밝힐 수 네. 없습니다. 네. 이재명 변호사의 결혼식을 가보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이런 결혼식은 처음 와봤다. 당시에 이제 결혼식 가면 저희가 결혼식장 가면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화려한 옷. 근데 예. 갔더니 막 분위기 우중충 하더래요. 무슨 성남 시민회관인지 뭐 문화회관인지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보니까 뭐 시장에서 이렇게 뭐 파시던 분 그냥 그 옷차림으로 오고 그냥 오신 거예요? 응.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어.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재명 변호사한테 혜택을 입은 변호겠죠. 무료 변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으셨던 그분들이 그분 표현으로 말하자면 한 20, 30명이 나와가지고 5분씩 축하 발언을 하는 거죠. 내가 주례가 아니라. 주례사가 없었나 봐요, 그때는. 그거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결혼식 중에 이제 나와서 축하 발언을 하는 거죠. 5분씩, 10분씩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재명한테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 그거를 20, 30명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죠. 이건 뭐 무슨 거의 국회의원 출정식
과 같은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였고 뭐 이재명 만세 나오고 이재명이 정말 큰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 혜택을 입으셨던 분들이 그걸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자유발언을 하시고 그래서 결혼식이 3시간이 딜레이가 됐대요. 그 5분씩 10분씩 다 발언을 하시니까 나도 할 말이 네. 그래서 피로연이 3시간 딜레이 돼서 배고프셨다는 네. 결혼식은 한 4시간 정도 한 거네, 그럼. 그렇죠. 원래 스케줄이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 네, 30분 한다고 하면 3시간 더 한 거죠. 그게 딜레이가 된 거죠. 이렇게 수년이 돼가지고. 결혼식을 4시간. 피로연이 늦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무슨 뭐 연출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약간 그 영화 변호인의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고 주변 너무 또 오래된 얘기고 당시에 보셨던 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되게 아 좀 뭉클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91년이면 91년에 결혼식을 네네. 하신 거잖아요. 노태우 네. 정권 시절이고 군사적 독재 시절이고 저기 노동자들 뭐 학생들이 뭐 어디 모이기도 쉽지 않대요. 네. 아 그럼 이제 찾아오신 그 그러니까 축사를 하신 네. 그분. 들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인도 계셨고 수배자 학생운동을 아, 하자 수배자의 부모들. 내 아들을 무로 변론해줬다든지 뭐 이렇게 변론해줬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그렇게 이제 그 노동자들 상인들 그다음에 수배자의 가족들 이런 분들이 주로 나와서 발언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결혼식을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집회를 한 거야. 예전에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결혼식이 다 핑계대고 모여서 자기 사연들 한마디씩 해라.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91년도가 굉장히 살벌했던 시기입니다. 공안정국이라고 그래서 예. 예. 대단히 살벌했던 때. 여러분들 유서대필 사건 그게 91년도 있었어요. 네. 90년에 강기훈 3당 합당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껏 때려잡았습니다. 마음껏. 91년도에 유서대필 사건은 사실상 학생운동의 종언을 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사건이잖아요. 그 곽상도 같이 있었잖아. 어? 유서대필 조작사건 할 때. 그래서 당시가 열사정국이라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김지아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이러고 뭐 박홍이 나와가지고 이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선배로서 말하는데 니들 자살 특공대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지랄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외국어대 총리가 방문했다가 예. 결안 얻어맞고 예. 이제 다 잡는다고 뭐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까지 대단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시절이고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8월에 그게. 그랬더니 서울대 출신의 운동권들은 벌벌 떨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인데 우리 뭐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독일로 막 유학을 가더라고. 아니 뭐 대한민국. 진모 씨. 네, 대한민국이 붕괴되면 뭐 유학을 갈 수 있어도 소련이 붕괴됐는데 왜 유학을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녀 그러면서 진모 씨는 독일로 유학을 갔다고.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게 이 당시 사회상을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이 결혼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보세요. 네. 기회주의자들은 그때 어떤 놈은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자기 가방끈 들이고 있고 어떤 놈은 뭐냐 그 갑자기 대기업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놈은 또 공시 준비하고 이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을 때 이재명은 거기 남아서 자기 사무실 할 돈으로 아휴 참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욕하고 있냐 니들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일부 386 정치인들 중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막말을 하는 거의 막말 수준으로 모독을 하는 당대표가 인성이 뭐 어쩌다 뭐 이러고 뭐 이러는데 네. 진짜 끔찍해요. 끔찍해. 당대표가 그 86세대 그 학생운동 지도부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는 고시 공부했으니까 미안하다. 물론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그러셨죠. 근데 부채의식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이 성남에서 그거에 10배, 100배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했잖아요. 네. 그런 네. 거에 저는 부채의식을 네. 가져야 될 네. 이유도 없고 그걸 가지고 이른바 학생운동 출신들이 네. 뭐 이재명이 뭐 뿌리가 없다라는 등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88년도부터 맞습니다.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 거잖아. 변호사라는 직위를 가지고도 그 누굽니까? 한동훈이 네. 그 송영길 대표한테 막말해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뭐 운동권들이 시위나 하고 놀기나 한 줄 알아요. 근데 너 공부할 때 벌써 변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무료 변론을 해주고 있어 노동자한테
뭐 놀다가 다 금패치 단 줄 알아요? 뭐 386 운동권이라고 그러면. 아니, 송영길 대표만 해도. 예. 변호사 아닙니까? 예. 지 선배요, 선배. 놀다가 지금 뭐 국회 금패치 단 송영길 대표가 6개국을 하나요? 7개국을 하나요? 예, 6개국으로. 6개국어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26살의 젊은 변호사 이재명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의 보증금을 자기 사무실 내일 보증금으로 대주고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개소식 기념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사무소 만들 때 쓰던 접이식 톱 나무 손잡이에 칼로 2000 상담소 89년 5월 13일이라고 새겨놨고 그걸 간판으로 삼았고요. 노동이란 단어를 뺐어요. 권력기관의 탄압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걸 우려했기 때문에. 그냥 2000 상담소 이렇게 네. 간판을 담고. 노동도 못 붙이죠. 저건. 노동도 그러니까 못 붙이고. 2000 노동 상담소를 못 쓰는 거야. 그때는. 2000 상담소예요. 예. 그럼 바로 그냥 안기부에 잡혀가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행위, 노동 상담이라는 행위를 하더라도. 네. 행위 자체 구구하면 빨갱이죠. 당시에. 빨갱이가 될 무조건 빨갱이가 되던 그래서 시절이죠. 어쩔 수 없이 2000 상담소. 네, 2000 상담소. 네. 그러니까 흔적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톱. 예. 당시에 인테리어 직접 하느냐고 했던. 저기다가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김재기 씨가 저걸 이렇게 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대단히 귀여우셨어요. 예. 아유, 아주 꽃미남이시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하고 살아온 삶의 과정을 보십시오. 윤석열은 구수하면서 온 그 신림동 동네 돌아다니면서 신림동 신선이라고 공짜술 얻어먹고 맨날 술파티 버리고 그러면서 구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게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검사돼가지고 남 때려잡겠다고 하고 그리고 평생을 남 때려잡던 일을 하고 룸살롱을 전전하면서 살았잖아요. 룸살롱의 황제로. 어떻게 인간으로서 비교가 됩니까? 그 삶하고 이 삶이. 네, 그분의 또 하나 저희 때 대선 때도 제기했던 의혹인데 부동시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부동시인데 됐죠. 어떻게 당구를 300, 400을 쳐요? 500이요. 500이에요? 네. 500을 그러니까 쳐요. 어떻게 그게 공이 안 보이거든요. 부동시면. 없죠, 부동시. 그러니까 이게 맞추질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구를 잘 쳐요? 네. 참 신공이네. 그분이 타노스 아닌가요? 이 지금 이렇게 그 자신의 젊음을 공익적인 그 활동에 모두 헌신하다시피 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운명을 바꿨던 사건이 바로 시민병원. 그 병원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국회의원들과 구의원들이 고작 그러니까 그 시의원이죠. 시의원들이죠. 이제 우리 서울로 말하면 구의원이 되는 거고. 그 구의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얘기.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공익 때문이에요. 너님들처럼 돈 다 벌고 이제 나중에 할 거 없으니까 정치를 한번 해볼까 하고 껍적거린 게 아니에요. 박민 씨, 당신 같은 사람이랑 질이 다르다고 인성으로 따져봐. 동물과 그 인간의 차이 정도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런 분을 이렇게 악마로 만들고 있는 참 이 언론들이 저는 끔찍합니다. 요거를 제가 책에 쓴 이유는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들 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이렇게 좋은 소식들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립적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들 이런 것들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 축구 선수가 그 까방권이라고 있잖아요. 예. 까임 방지권이라고 있어요. 예. 이재명이 저렇게 살아왔으면 까방권 죽을 때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렇게 멋지게 살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거를 뭐 보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이재명을 비난하고 네. 흑색 선전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정치가 야비한 거니까 뭐 그럴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흑색 선전을 동조를 하고 여전히 그런 걸 또 퍼뜨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저는 화가 나고요. 또 하나는 저도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뭐 386 정치인들 운동권 출신들이 그런데 앞장서고 있는 거는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패권주의죠. 자기네들이. 아니 근데 나는 그 이재명을 그래도 386 운동권들이 뭐 불편해한다. 이거는
사실 진짜 노동자와 가짜 노동자의 차이라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 그 노동자로서 뭐 혹은 그 이 사회의 그 활동가로서 살아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같은 사람이 평생 꿀 빨던 사람이잖아요. 이낙연 같은 사람이 무슨 학생운동했습니까, 이낙연이? 그냥 전두환 찬양하고 있었죠. 그냥 저기 전두환 찬양하면서 동아일보 가가지고 일진으로 온갖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오로지 호남에서 태어났던 이유 하나만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건방지게 한번 콜 했을 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거절했다가 그 다음에 될 것 같으니까 찰싹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해먹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을 갖다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 후보님, 지금 네. 이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공유를 했는데, 이 아름다운 시절을 어떻게 보면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재명의 활동을 통해서 좀 이 나라의 민주화의 성장을 갖다가 함께 누린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이 마무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천박한 그런 그 정리보다는 이재명에게 어떤 마무리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를 던지면 네. 민웅군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재명의 아름다운 시절을 좀 명확히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주변에 많이 좀 말씀해 주세요. 대장동으로, 제가 쓴 책이 대장동에 관한 책이잖아요. 예. 대장동으로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 중간에 계신 분들 한테 너무나 많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얘기를 좀 꺼낸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를 좀 들으시고 여기 김성수 TV 지금 보셨던 분들은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세요. 이재명이 그렇게 사법 탄압 받을 만큼 그럴 사람 아니다. 저런 거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런 거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토건 비리에 뭐 무슨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법 탄압을 받고 있는 것 자체를 저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평생을 토건 비리랑 싸웠던 맞습니다. 이유가 그 단순한 겁니다. 병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병원을 못 만들게 했던 놈들이 토건족들이었어요. 그 지자체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병원을 지으면 자기네들이 하는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못 짓게 하고, 그것도 공공병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다 공공병원을 지으면 계속 거기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끔찍하게 싫은 거야. 남들은 돼죽던 말던 그냥 그게 너무 싫어. 내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떼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토건비리랑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토건비리한테 뒷돈 받아가지고 했겠습니까? 저수지를 만들겠습니까? 너님들이야 저수지를 만들지, 검사님들. 이미 특활비로 저수지 만드는 걸 훈련해보잖아. 그 저수지 어디 있나요? 저도 좀 포각해. 한 해에 2억 정도씩. 그렇죠. 네, 전국 네. 55개 검찰청에 다 저수지가 있대요. 네. 얘네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야. 저수지는 이렇게 만든다. 그래 놓고 그걸 채워줄 놈들을, 스폰서들을 찾는 거야, 계속. 이렇게 우리 민병선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말든 일단은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일평생 이렇게 공익적인 그런 일에 헌신했던 아름다운 사람으로 끝까지 기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